샬롬.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일곱 가지 말씀을 십자가에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유언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이 되면서 우리 신앙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축복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회방한 것, 모르면서 회방한 것, 그다 모르는 무지한 것이니까 한번더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우리는 들으며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물질적인 약간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누가 그 옷을 차지할까 찢지 말고 서로 차지할까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를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줄 때그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을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줍니다. 심포도는 죽기 전에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한 그 배려지만 사실은 조롱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죄 용서를 주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조롱합니다.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 내려서 구원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때를 들면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형편이 없고 이렇게 혼자 더딘 기도응답을 받냐고 조롱할 때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롱을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증거가 돼 있을 때, 그런데 같이 두 명의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형수가 얘기하지, 조롱합니다.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믿겠다. 이 죄수가 무슨 그렇게 구원을 받을 만큼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나요? 억울하게 죽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죄수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건데 구원하라니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는 자유를 못했고 자기는 죄인 걸 깨달으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주인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정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지막에 간구하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너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종파에서는 죽고 나서 이상한 곳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그가 이땅 살을 때 선한 일을 행동하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헌물하고 중보 기도해 주면 그것이 차게 되면 천국에도 갈수 있다. 이런 교리를 내세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에서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죽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것을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이 있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바로 결정됩니다. 죽은 사람은 바로 그 선행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낙원에 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과 어머니,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모, 다 이름이 다 같은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중병에서 고쳐주는 마리아도 같이 있었죠. 이들은, 이 여인들은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관계나 은혜를 받았거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달려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일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것은 낮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 뜻은 굉장히 귀부인이여,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금 육신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제 육신을 벗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형제여 자매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패밀리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인 것입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얘기합니다. 호라 어머니다. 너희 육신의 어머니가 따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너희 영적인 어머니다. 그러니까는 요한이 이 육적인 것이 큽니까? 영적인 것이 큽니까? 영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요한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타락하니까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시장에서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할 때, 모매님 부형님이라고 할 때, 부친이요 모친이요 형제 자매인 것처럼 교회는 새로운 가정이요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새로운 질서로 가정이 형성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정이 크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이 크겠습니까? 육적인 가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영적인 가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할 때 6시 정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시간보다 6시간을 더하면 현대 우리의 시간이 되는데, 정오 때 해가 가장 쨍쨍할 때 갑자기 일식이 왔는지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없는 일식이 됐습니다. 일식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죠. 깜깜해지지 않죠. 뭐였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세상은 빛이 없어지게 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마지막 숨을 쉴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이, 초능력이 사라져서 지금 예수 하나님으로 버림받고 배신당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절하게 혼자서 고립된 모습, 버려진 모습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버려진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그 처절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형통하고 응답받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모든 원하는 것이 됐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남보다 더디게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모든 것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에 버려졌지만 단한 가지 하나님만을 찾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만문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이고 버리지 못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립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표현을 성경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수가성에로 갔을 때, 이방의 땅 수가성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할 때, 그쪽에 버림받은 여인을 갖다가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건 뭡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물, 세상에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마르다 그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죽고 나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세상 것으로는 예수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신포도를 가준다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닫히게 되면 세상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포도를 주어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목이라도 치우려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입에 대지만 예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세상 것으로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것, 세상에서 조금 더 이루고 얻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갈증이, 영적 갈등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을 먹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영혼을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어야만 우리가 기도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환경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것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갈증 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명령하신 모든 사역 가장 처절한 순간에 가장 본능적으로 욕구로 순간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명했을 때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육체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하나도 뜨는 온통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판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었습니다. 성수와 지성수에 관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는 그 틈이 경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어려운 많은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떡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손에 맡기십시오. 세상껏 이룬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사실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부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사랑과 변증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들입니다. 크고 작은 죄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우리 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희롱할 때까지 마지막 조롱할 때까지도 그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정보다 영혼의 가정이 더 크고 영원하고 오래된 거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피부치만을 가장 우선순위 생각할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니까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 맡겨서 우리의 영혼, 지금 것과 지금의 육신의 삶과 가장 궁극적인 영혼의 삶까지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손에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성금요일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축복받고 그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까지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목마른 그 처절한 순간까지도 버림받는 그 처절한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 용서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 그 순간까지 조롱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조롱과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우리 주님의 간구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사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